영화를 이렇게 힘든 시국에도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정말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관객분들하고 만나는 이 순간을 기다렸었는데, 정말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돼서, 또 부천에서 오프라인 촬영을 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다만 이제 저희가 5월에 촬영했었거든요. 좀 후반 기간이 좀 짧아서 후반 면에서 실적으로 부족했던 점이 있던 게, 이전 디렉팅 미리 말씀하셨을 수도 있지만, 고점에 대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영화제의 초청자 입장에서 함께 같이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의정 의원님. 잘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진성 역할을 맡은 공민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오늘 영화를 처음 봐서 좀 얼떨떨한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후반 시간이 짧아서 저도 저희가 부족한 거라 실수한 것밖에 지금 눈에 안 들어와서 잘 즐기진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셨는지 네, 궁금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좀비크러쉬에서 현아 역할 맡은 이민지입니다. 이렇게 마스크 끼고 장갑도 끼고 이렇게 즐기는 것도 처음인데요. 어제까지는 단편 심사위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오늘 또제 영화로 좀 배우를 참석하게 돼서 또 감회가 남다르고요. 어떻게 봐주셨을지는 모르지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광렬의 박서진입니다. 이렇게 먼 길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2시간 좋은 시간 되셨길 바랄게요. 네, 마이크가 아직 안 나와요. 안녕하십니까. 영화 전국시 해외에서 박민구 역할을 맡은 조승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와주셔서 귀한 발걸음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같이 장인상 감독님 밑에서 조 감독 또 같이 하면서 보면서 이제 같이 이제 배우도 했었는데, 너무 또 기라성 같은 배우분들 앞에서 이렇게 연기하는 게 너무 영광이었고요. 네. 다시 한번 저희 한번 어떻게 말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귀한 발걸음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순기 역할을 맡았던 배우 김준식이라고 합니다.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발걸음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영화 즐겁게 봐주셨으면 하길 감사합니다. 아직 관객분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농담이고요. 그 진행하기 앞서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뒤에 보시면 QR코드가 있는데요. 관객분들의 질문을 저희가 직접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요. 여기 오픈 채팅방 접속해서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서 보고 대신 질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독님하고 배우님들께요. 질문을 드리고 나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독님께서는 이 좀비물에 어떻게 좀 아이디어를 얻고 배려를 얻어서 연출하게 되셨는지 제작 과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10초는 여기 기획이라고 되어 있는 다른, 그러니까 제가 극단 형태로 연기하는 친구가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 있는 친구가 제안을 했었고, 처음 이 친구가 쓴 글에서 제가 좀비, 그때는 좀비가 아닌데 그 친구가 저한테 넘기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좀비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배우님들께는 이제 공통 질문으로요. 또 어떤 그 지점에서 좀 매력을 느껴가지고 출연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캐릭터는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먼저 공민정 배우님께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게 그런데 좀비 소재를 찾기가 어려운데 이런 피해가 많이 들었고 약간 띠끔 장르를 제가 좋아하는 편인데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이제 로맨스 영화잖아요. 이제 여자 친구들끼리 이제 뭔가를 이끌어봤고 해내는 그런 시점들이 마음에 와 닿아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김인지 배우님.
저도 뭐 민정 언니랑 거의 비슷한 생각인데요. 여자들이 이끌어가는 이야기에 또 저도 정말 영화를 꽤나 좋아해가지고 감독님께서 잘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참여를 했는데 또 이 핑계로 액션을 또 한번 배울 수 있겠다 그래서 제대로 한번 배워보자 하면서 참여를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쏟을 수가 없었던 현장이어서 액션이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되게 재밌게 읽었었고 그리고 또 친구들이랑 함께 한다는 거에 대한 기대가 되게 있어가지고 저희 셋이서 현장에서 되게 재밌게 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길 잘한 것 같아요. 어렵게 배경 누구였지? 예,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실 전날에서 여자 주인공 세 분이 이렇게 액션으로 이렇게 나온 영화 거의 저도 없다고 생각을 해서 약간 이거 처음 생각했을 때 문화상품의 느낌도 다를 것 같다고 해서 뭔가 좀 아주 신선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예, 감독님께서 같이 이렇게 파이팅 하면서 열심히 했고 예, 결론은 어떻게 또 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정말 함께 하면서 너무나도 행복한 추억,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김재규 네. 네, 뭐 저는 프리 때부터 감독님이랑 같이 작업을 했었고 이전에도 오랫동안 감독님을 알고 지내면서 감독님 워낙 네, 좋은 영화 많이 만드시는 분이니까 같이 작업을 했고요. 네, 즐겁게 작업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에게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종기 작품을 하나진 않은데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그리고 참고하신 다른 종기 작품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남겨주셨거든요. 감독님과 좀 부탁드릴게요. 질문하신 누구시죠? 아. 네, 제가 아닙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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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착순 세 분까지는 제가 선물이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네. 제가 잘 골라야 되겠네요. 어떤 선물 주시는 거죠? 여기 나온 커피 한 잔이 드립백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저에게 들어온 게 일단 두 개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 분 먼저 들어오시면 이렇게 세 분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종기 영화 많이 참여했고 보면은 뭐 종기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월드워즈트에 나오는 부분들도 있고 일본 영화 참고했고 아나가가 주인공인 그 만화 원작의 종기 영화였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사실은 뭐 시나리오에서 참고했던 거는 에일리언이었고 그리고 좀 더 확신을 얻었던 건 퀸틴 타란티노 감독의 원스 어퍼 타임 인 할리우드 거기서 확실히 나왔던 거는 저는 그 영화 봐서 되게 행복했던 게 그 헐리우드 옛날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게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헤이리를 보고 또 거기에 활동하는 멋진 배우들을 보면은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두 영화를 참고했었습니다. 말하자면 Once Upon a Time in 헤이리 같이 부제가 들어올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는 이동준님께서 주셨는데 그 마지막 경기에 대한 그 주제곡을 세분 배우님께서 함께 노래 부르셨는데 박서준 배우님은 이제 가수 출신이니까 예, 잘 부를 수 있었겠지만 또 이민지 국민정 배우님은 노래하는 데 있어서 부담스럽지 않았는지 그러면서 세 분이 그 작년에 대한 소감을 좀 여쭤보셨거든요. 그래서 박서준 배우님께서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같이 녹음할 때 너무 재밌었고요. 뭐 직업적인 걸 떠나서 두 분이 워낙에 또 센스가 있고 목소리가 좋아가지고 되게 상큼하고 순수하게 좋더라고요. 녹음할 때부터 두 분 되게 부끄러워하시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만족도가 높아요. 네, 그렇다면 이민지 배우님 어떠셨어요? 제 가사 부분이 망치를 들고 라는 장르 그 부분이 있는데요.
녹음할 때 정말 망치 들고 감독을 때리고 싶었어요. 제가 정말 눈치여가지고. 눈치 아니야. 기계의 소중함과 그런 대단함을 많이 느꼈던 녹음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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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영화는 정말 많은 걸 했네요. 근데 저도 노래를 못하기 때문에 정말 좀 그랬어요. 근데 저희 말고도 뒤에서 도와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분들의 목소리가 함께 합쳐져가지고 좋은 소리 나오지 않았나.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깜짝 놀랐고요. 아 진짜 가수다. 가수 녹취했었는데 노래 너무 잘해가지고 아 가수였다 이 생각했고 민지도 너무 잘했고 저는 뭐 그냥 좋았어요. 네. 감독님을 때리고 싶진 않으셨던 건데 저는 보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각자 개성 있는 캐릭터적인 목소리들이 있어서 그리고 호흡들이 다 다르시더라고요. 정말 대신했습니다. 세 번째 분까지 이제 선물 드린다고 했는데 세 번째 질문 주신 분이 이제 대박님이세요. 이번 작품이 코로나 한가운데서 찍은 영화인데 혹시 중간에 그런 시국을 보면서 뭐 수정된 부분이 있는지 라고 이제 질문 주셨거든요. 혹시 코로나 때 촬영이 덜 간 건지 아니면 그 전에 촬영을 마친 건지 들어갔을 때는 코로나 알바한 때였고요. 근데 염두에 두고 한 거는 아니었는데 근데 염두에 좀 바뀐 거? 아니면 좀 이러자면 넣어야겠다 싶었던 거는 로스팅 씨가 피나 왔을 때 알코올을 손에 묻혀가지고 뿌리던 장면? 이 장면 그리고 방역봉 자체는 그때 아이디어였고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배우님들께 이제 공통적으로 질문 드리자면 이 영화가 좀비물이긴 하지만 또 꽤 그 재밌는 장면이나 웃긴 장면들이 많아서 혹시 연기를 하실 때 몰입하기는 좀 힘들지 않았을까? 어떻게 몰입했을까? 그거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그럼 김유식 배우님께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네, 편집돼서 없어진 장면이긴 한데 원래는 앉아서 제가 그 순기예요, 저는 김순기라는 대사를 하던 장면이 있었는데 편집돼서 없어지긴 했는데 그때 너무 웃겨가지고 몇 번 NG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편집된 부분도 아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많이 있어서 좀 아쉽긴 한데 좀 개인적으로 공정님 연기하실 때도 너무 재밌어가지고 또 러블리가 제대로 바뀌었나 봐요. 연기하는 중간에 이제 나가서 또 혼자 막 많이 웃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저희 한편 저기 그 산달 카페 쪽에서 그 좀비를 마지막에 몰려왔을 때 그때 이제 민구씨 저도 오려고 할 때 그때 제가 NG가 좀 12번 정도가 나가지고 서서 있다가 무슨 기억도 있는데 좀 재밌게 이렇게 매 순간 순간이 다들 너무 재밌게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박태리. 네. 아, 근데 뭐 웃게 만드는 그런 연기를 한다는 게 진짜 쉬운 것이 아닌데 다행히 저는 이제 그런 의도가 많은 부분이 별로 없어가지고 다행이었죠. 네. 그랬어요. 네? 네. 야, 민지 배우님. 갑자기 맞아 입고 계셔서. 그 좀비 사퇴하는 것부터가 사실 이입하기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거부터가 이제 좀 생각보다 연기를 할 때 현타가 좀 많이 오는 건데 뭔가 진지하게 웃기는 장면보다 오히려 좀비가 왔을 때 이제 놀래거나 소리 지르는 연기를 할 때 좀 현타가 좀 세게 왔던 것 같아요. 이제 막상 그 앞에 계시는 분이 없는데 감독님이 이제 슛 들어갈게요. 슛하고 와! 야! 이러면서 계속 놀라는 연기를 해야 되니까 과연 이게 이렇게 찍어놓고 어떻게 붙여놓으실 건지는 잘 가늠이 안 됐고 그거 외에는 저는 사실 오늘 그 극장 상영은 못 받고 이제 스트리밍으로 봤는데 아예 그냥 대놓고 웃고 있는 장면이 영화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감독님께서
모르고 넣으시는지 둘이 대화하는 장면에서 제가 웃음을 못 참고 눈을 감고 있는데 그게 제가 그냥 그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번호이 의도인가요? 아니면? 모르고 넣으신 것 같은데. 아, 아니 의도는 아닙니다. 근데 알아보는 분들은 별로 없었을 것 같고 나중에 자르려면 일단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다 영화를 여러 전을 보신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정도로 좀 웃음 찾기가 조금 많이 힘들었던 행사였어요. 고민이었는데. 네. 맞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항상 매 순간 내가 지금 어디 있지? 뭐라고 있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이런 현타가 진짜 많이 왔어요. 근데 믿어야 되잖아요. 준비가 있다고. 좀비가 내 앞에 있다고 그리고 난 정말 지금 심각하다고 정말 믿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그 믿는 내 자신이 너무 평가가 진짜 와요. 그 순간 이제 눈만 치면 웃음이 터지는 거예요. 너무 서로가 진지하니까 그렇게 해서 좀 많이 웃으면서 촬영을 했습니다. 네, 평가라는 전문용어가 나무하는 앞뒤로 잘 들었고요. 그리고 너무 국민정 화이팅, 홍기훈 이렇게 아이디 주신 분들이요. 롯데에 대해서 여쭤보셨어요. 공통적으로 페이스가 무대가 된 이유가 궁금하다고 이렇게 좀 질문 주셨거든요. 감독님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뭐 일체적으로는 제가 거기 살고 있고 그리고 요즘 들어서 영화들 요즘에 제가 보게 된 영화들이 그랬었던 것 같아요. 영화가 이제 사업 영화들 얼마든지 또 배경을 뻗어나갈 수도 있어서 그런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좀 그 작가분들이, 감독님분들이 본인이 애정을 갖고 있는 지역에서 찍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라는 거가 사실 실물이 있어야 찍을 수 있는 그런 매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실물 선택에 있어서 좀 회의 자체를 담고 그렇게 해서 좀 로컬리티 그리고 오리지널리티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회의를 선정했습니다. 릴링크에서 네. 이제 부천에서 상영했던 가동일의 전자 커피노아르와도 촬영 장소가 이제 동일해서 두 분 여쭤봤는데 아마 거기에 대한 답변 같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릴링크에서 이제 오프닝 씬에 스터디 스튜디오에다가 돌을 던지는 장면에서 감독님이 이제 직접 커플 연기를 하셨는데 직접 등장하신 이유가 뭐냐고 라고 또 남겨주셨거든요. 네, 감독님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죠. 네. 저는 거기 피디님 말을 참 잘 듣는데 피디님이 거기 정가영 감독이랑 같이 커플 연기를 하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했고 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출연해 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정가영 감독님도 스크립터인가? 이렇게 올라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또 예, 그런 사연이 있었고요. 아마 이야기를 듣다 보면 촬영 중에서 굉장히 많은 좀 에피소드가 있지 않았을까 좀 궁금한데요. 그래서 배우님들께 뭐 에피소드 관련해가지고 좀 여쭤볼게요. 네. 공민정 배우님께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재밌었던 에피소드. 아, 그럴까요? 네, 김유식 배우님도 가동님께서 네. 김유식 배우님께서 와서 말씀하라고 네, 시키셨습니다. 에피소드요? 네, 재밌는 일들 많았을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재밌는 에피소드가 뭐가 있을지? 없었나요? 에피소드 생길 겨를이 없었어요. 아, 네, 그 정도였나요? 네. 네. 매주만 너무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보충 해주시겠어요? 지금 안 계시는데 제가 이제 촬영 다 끝나고 이제 편집을 같이 이제 감독님이랑 김유식 배우랑 같이 이제 화제에서 같이 한 한 달 정도 동안 편집을 같이 했었어요. 하고 있는데 스크립터 책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봤는데 마지막에 그 민지 씨가 그 민정군한테 이렇게 포션 전달해서 포션 딱 그 깨질 때 그 장면이 원래 그게 좀 저희가 날이 밝아서 넘어가가지고 거의 아침일 때였는데 그때 스크립터가 보니까 사운드 스크립터 하신 분이 새소 26마리가 들어갔다고 디테일하게 적어놓으셔가지고 그게 좀 재밌었습니다. 정말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새소 20만 마리 들어갔다고 너무 디테일하게 적어놓으셔가지고
그 이런 질문들 좀 올라왔어요. 촬영 기간이 좀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원하는 해주시죠. 한 달 20회차 했습니다. 제작비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제작비 될까요? 저희 1억 6천이었고 8천 지원 받았습니다. 경기 콘텐츠는 항상. 네. 그리고 이제 아직 편집이 다 안 됐다고 말씀주셨잖아요. 지금 영화제 버전인데요. 편집을 하게 되면 상영 시간이 좀 줄거나 뭐 그런 부분도 좀 있을까요? 제가 호흡이 느리다고 많이 많이는 아니지만 몇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일단 이거 영화제 버전으로도 뭐 편집이 막 잘못됐다. 물론 사운드는 잘못됐는데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고 좀 영화제를 노려서 두 시간의 책을 맞추려고 노력했었고 그리고 저는 다른 영화들은 앞에 뭐 내 작품들은 줄이면서 영화가 좋아지는 느낌이었는데 영화를 줄이면서 영화가 좀 안 좋아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다시 편집을 한다면 저는 늘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줄여주세요. 네, 두분 대원님이 상관된 반응을 보이셨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 이야기를 좀더 이어가고 싶은데요. 저희가 다음 방영 때문에 시간이 거의 다 마무리돼가지고 마지막 인사 말씀 듣고 네, 마무리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조금 희동 대원님부터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늦은 시간까지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조금이라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네, 끝까지 자리에 나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재밌게 봐주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한 말씀 드리고요. 다시 이제 후반 집중해서 더 영화들이고 더 좋은 영화로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두 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영화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잘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앞쪽에 관종분 먼저 퇴장하신 다음에 관객분들 퇴장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종분 여러분께 축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